당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. 샬롬.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예레미야 눈물 가족 여러분, 저는 멀리 있지만 언제나 온라인으로 함께 했던 여러분들의 얼굴을 직접 뵐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여러분께 이렇게 만남의 시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신약성경 후반부 마침 인사말을 할 때 바울은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낱낱이 거명하면서 서로 문안해 줄 것을 부탁을 하지요. 아마도 평상시에 서로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사람들이었기에 소개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예레미야 눈물방에 있는 지체들도 서로 소개해 드리고 싶고 만나게 해 드리고 싶은 지체들입니다. 주님 뜻대로 하는 자들이 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천국 가족이라는 말이 더 가깝게 이해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. 같은 것을 보고 함께 걷는 지체들과 함께 우리가 2월 23일, 24일 천안 겟세마네 기도원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 짧은 시간이지만 교제하면서 위로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. 저희가 한국에 있는 시간에 지역별 모임도 함께 가지면서 함께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 때를 살면서 언제 왕래하는 길이 막힐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시기에 주 안에서 함께 만나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교의 꽃을 피웠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2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. 2024년 2월 23일, 24일 야인간 천안 겟세마네 기도원 동산에서 저 여러분이 예레미야 눈물 우리 형제 자매들의 귀한 모임이 있을 예정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. 저에게 맡겨주신 귀한 말씀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냐함을 구하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주신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부활시키는 변화시키는 은혜를 우리가 삼아야 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. 뿐만 아니라 존귀를 구하라 하십니다. 우리가 성도로서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인지 우리 성도에 베푸신 그 기업의 영광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. 호세 선지자 일주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도다.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다. 그래서 시편 49:1 말씀대로 존귀의 천하 깨닫지 못하면 멸려망하는 짐승 같다 말씀했습니다. 말씀의 진을 알지 못함으로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대로 주여주 하다가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말씀 뜻을 깨닫고 붙잡고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. 마지막으로 썩지 않냐을 구하라는 것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 주의 거룩한 자를 썩음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. 예언의 성취를 이 땅에서 이루셨습니다. 우리 예수님 같이 그 썩지 않으시 살의 광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나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신부의 기름을 준비하는 저렴이 될 줄 믿습니다. 그 은혜가 충만한 이번 컨퍼런스 엔타임 컨퍼런스 될 줄 믿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.